예, 최근의 변동성을 봐도 아시겠지만 투자는 1박 2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긴 호흡으로 가면 또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또 어려울 수 있지만 메르스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의 중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변동성이 있고 뭐 조정 양상 구간 오늘은 이제 반등인데요.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뭐 관심이 여전히 있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뭐 노이즈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사실 핵심적인 트렌드인 단어는 AI겠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 초거대 AI의 등장, 승자는 누구냐. 특별히 그동안은 해외 기업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국내 기업 중심으로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글로벌 상황부터 보면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한 장기채권 강등하고 나서 무디스가 이제 은행들도 등급을 강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부담 혹은 조정의 빌미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네. 일단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러게요. 10년 전에 이제 신용강등 했던 때와는 지금 네.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예고. 만약에 그게 크리티컬하게 반응했다고 하면은 주가 조정 바로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빅테크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슈에 항상 보면은 이런 주식에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오를수록 악재 없고 많이 빠질수록 호재 없다는 말처럼 지금 웬만한 그 빅테크라든지 우리나라의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슈 자체가 매크로한 분위기에서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가 됐다고 하면은 주가 조정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시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실적이 아직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웬만하면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 인지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과연 서프라이즈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냐. 그리고 하반기에 또 어떤 그 컨콜에서 어떤 실적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또 좋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에 좀 약간 그렇게 좀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도 눈에 나오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있었고요. 엔비디아도 간밤에 모건스탠리였나요? 뭐 약간 이 고점에 대한 징후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AI 얘기할 텐데 그전에 잠깐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전략을 좀 점검하고 가면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조정의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변동성이 있는데 대체로 8월 흐름들은 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겁니까? 약간 네. 이제 사실 주식은 뭐 전략적으로 본다 이런 거 저도 참 이렇게 좋은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긴 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의 특성상 보면 전략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하반기 항상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아마 하반기 양도 차익 이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하반기도 아닌데 뭐 벌써부터 벌써? 양도 네. 벌써라고 하는데 네. 시장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이제 하반기라고 얘기하면 10월, 11월쯤 10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기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일선에 있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양도차익 이슈가 그좀큰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은 양도차익 이슈가 추석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약간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 최근에 조금 그게 빨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한 1, 2년. 그죠? 맞습니다. 지금 9월 말이 추석인데,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추석이 항상 추석 지난 이후부터 양도차익 이슈가 근데 왜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보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어떤 이슈로 본다고 하면은 이 양도차익 이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9월 정도부터가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좀 시장 좀 약간 본다고 하면은 근데 최근에 시장 보면 이제 불과 이제 지난주부터 이 시장 흐름 보면 좋은 뉴스에 주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론이라고 하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 이제 내다 파는.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솔루엠이라든 기업이라든지 펌펙코리아 지금 다 성장주인데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온다는 거죠. 주가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의 본딩 장비 이제는 뭐 이제 12단짜리 뭐 얘기 12단짜리 나왔는데 들어간다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 8%까지 올랐다가 보합 끝나고 오늘 마이너스 나오고 네.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대장주가 지금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 보면은 이 고점에서 좀 조정을 심하게 받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약간 벌써 좀 하반기에 어떤 이런 양도차익 이슈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오늘 우리가 보면 올해 보면은 2차 전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이런 쪽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0% 200% 뭐 오른 주식들 많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양도차익에 대한 수급 이슈가 보면은 대형주에는 다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풍부한 그 수급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나오는 게 양도차익 이슈가 아마 내년까지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가 종목당 10억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1% 지분 1% 그리고 코스닥은 지분 2% 이상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소형주에는 이것이 항상 수급적인 부담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전략이나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이제 일선에서 직접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종목당 올라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내년까지도 좋게 본다고 해도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는 좀 양도차익 이슈가 아마 하반기부터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이 좋다고 해서 더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좀 눈을 돌려서 연간 기준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주식들, 모멘텀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아이디어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양도세 얘기는 조금 이른 얘기인 듯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셨고요. 오늘 주제 얘기하겠습니다. AI인데요. 그냥 AI의 그 무게중심 변화 이게 아니라 초거대 AI의 등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AI랑 초거대 AI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인지 또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국내 기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국내 기업들 왜냐하면 네. 지금 보면은 이 AI 관련된 그 어떤 이슈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주로 그런 얘기로만 지금 시장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뭐 소프트웨어 업종 아니 하드웨어 업종의 모든 그 확장성이, 이제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경쟁 자체가 소프트웨어 업체와 하드웨어 업체의 경쟁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결론적으로 이 AI 관련돼서 이 거대 AI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훨씬 잘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과연 그 기업들한테 맡길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은 기업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내 기업에서 AI를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앞서 있죠. 지금 24일 날 하이퍼클럽 X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네이버가 아마 얘기가 나오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카카오도 아마 그럼 카카오는 초고도 연애 모델 LLM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회사의 어떤 지금 시장 AI 시장을 보는 지금 관점이 틀립니다. 하이퍼클로브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규모로 나와 있는데 이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 이 언어 모델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챗GPT 3.5 같은 경우에는 한 1,700억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좀 그 성능 자체가 좋은 것이고 물론 챗GPT4가 더 좋지만 지금 충분히 왜냐하면 챗GPT 3.5랑 4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지금 그 유료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금 하이퍼클로브X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대체 AI를 왜 하냐 AI가 왜 자꾸 갑자기 이러냐라고 하는데 AI의 핵심적인 요인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결국엔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 확장된 생산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미국 기업 보면은 그 생산성의 확장과 가장 실적이 좋은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그걸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 업체들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분위기 자체는 틀린데 네이버는 이 하이퍼클로브X를 공개한 이후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약간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B2C 그러니까 구독 그 개인들에게 구독 모델로서 뿐만이 아니라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은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AI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토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챗GPT 3.5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한 750개를 어떤 그런 검색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약 한 2.6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챗GPT 4 같은 경우에는 750개 단위로 어떤 그 검색 양을 받아냈을 때 한 40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의 가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챗GPT 같은 이런 AI를 통해서 뭔가를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그런 회사, 필요를 하는 회사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근데 기존의 본업으로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런 AI 서비스를 관련돼서 B2B나 B2C 쪽에도 만약에 확장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지는 구간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이버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거대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렇게 좀 거대 언어 모델이라기보다도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 규모를 줄인 어떤 스타일의 지금 AI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10월 이후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KO, 그러니까 코어 GTP라고 하는데 컨퍼런스 콜 하면서 뭐 경제성 뭐 이런 얘기를 함께 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효율성,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좀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24일 날 하이퍼클로브 X를 발표한 이후에 그 끝이 아니고 예. 12월까지 계속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거대 AI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실은 산업군에서 AI와 악력 끼는 게 없습니다. 뭐 의료 소프트웨어 엄청 많은데요. 응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카카오나 혹은 뭐 오픈 AI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자료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규모에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초거대 AI로 이해를 했고요. AI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으로 좀 또 얘기를 해서 그럼 주목해봐야 될 기업은요. 지난주에 네이버 했으니까 이제 네. 이번 주에 카카오죠.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국내 수급 이슈가 전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연간 기준으로 오르진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모멘텀과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대형주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네이버를 먼저 말씀드렸던 네. 것이고요. 카카오도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사실은 제가 지금 자료 준비하면서 볼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너무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지금도 이제 뭐 2분기 실적 나왔지만 시장의 어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낮게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을 인수하면서 연결 기준으로 지금 매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엔터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드라마 제작 부분이 하반기엔 되게 좋은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처음에 서두에 화면도 보시면 제 네이버 카카오 비교해드린 그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추구하고 있는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뭐 큰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카카오톡 내에서 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광고라든지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는 것이 이제 10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고 특히 대형주이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 기대 없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이 공매도의 이 쇼커버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많지만 기대치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AI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카카오가 이거 만만치 않겠다. 카카오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새로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기서 창출될 수 있겠다는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기대 없던 종목들에서 어떤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어떤 작은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봤을 때는 연간 기준으로 카카오 지금 오른 구간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양도차익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모멘텀과 내년에 어떤 성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카카오도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가운데 AI 모멘텀이면 네이버가 먼저 아니에요? 예,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얘기하고 오늘 카카오 얘기하고 한꺼번에 만약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차적으로 두 종목을 말씀하셨을 텐데 AI에 관한 얘기를 지난주에도 심도 깊게 해서 네이버를 얘기했고 카카오도 봐야 된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52,700원, 800원입니다. 카카오 가격 전략 좀 주십시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한 7만 원 정도, 손절가는 45,000원 정도로 잡고
하반기 이후까지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네, 이런 걸 많이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워낙 이 돈들이 몰리는 쪽이고 확장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